당장 이 숫자를 노론 중신들에게 전하고 간만 모든 사병을 모아야 한다고 전하거라. 예, 대감. 우선 감찰부 나인들이 마마를 지근해서 모실 것이고 의금부 도산 아래께서는 사병들을 매복시켜 마마의 안위를 살필 것입니다. 사병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선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하신 듯합니다. 무모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건 제가 아니라 마마이시죠. 전화를 들으시어 참으로 기막힌 일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대로 마마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처럼 냉정한 자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리는 없어. 무엇일까? 대체 그 자가 이렇게까지 해서 노리는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탈도 없겠는가? 만일 그러다가 숙빈과 연인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 자네라는 것이 발각되면은. 대감, 숙빈과 연인군의 목숨을 노리다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감. 그게 무슨 소린가? 저들을 치려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대체 이 모든 게 뭐란 말인가? 물론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숙빈과 연인군을 쳐낼 것입니다. 그 수적들까지 모두. 허나 그것을 제 손으로 하겠다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 무모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것을 한단 말인가? 전하이십니다. 뭐라고? 숙빈과 연인군을 내치는 것, 그건 바로 전하께서 전하의 손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마마, 자비가 다 되었는가? 예, 마마. 출근 전에 세자조학께 인사를 올려야겠네. 동궁전에 기별을 넣게. 예. 어서 다녀오거라. 예. 저하, 이제 그만 가셔야 합니다. 기로연 시각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출궁 시각을 조금 미뤄야겠다고? 예, 가마꾼이 갑자기 탈이 나 운신이 어렵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갑자기 탈이 나다니?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자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네. 이 영궁으로 가는 연화망까지 특히 이 지점과 이 지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네. 이곳은 숲이 울창해 남들의 눈을 피해 마마를 시할 수 있는 곳이니 말이네. 알겠는가? 예! 지금쯤이면 가마가 궐을 떠났을 테니 곧 행차가 당도할 것이네. 제 1점은 저쪽을 지키도록 하고
제 이점은 나와 함께 이곳을 지키도록 한다. 다들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하네. 알겠는가? 예. 자, 글쎄. 마마, 세자저 알베로 왔네. 고해주게. 송구하오나, 저하께선 지금 처소에 안 계십니다, 마마. 그래? 하면 혹 편전에 들어 계신가? 아닙니다. 저하께선 방금 출궁을 하셨습니다. 출궁이라고? 어딜 납치셨단 말인가? 가자! 기로연이라고? 예, 오늘 기로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행궁을 비우신 전하를 대신해 저하께서 대신 참석하신다 합니다. 저하께 인사를 올렸어야 했는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알겠다. 예, 마마. 가시는 길에 뵈시면 될 것이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마마. 응? 방금 세자저하께서 기로연에 가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 연화방에 있는 기로소로 납치셨을 테니 가시는 길에 문을 여주셔도 된단 말씀이죠. 이번 기로연이 연화방에서 있는가? 예, 지금 절기가 하절기니 그럴 것입니다. 잠깐, 연화방이라면. 네? 그것은 내가 가야 할 이현궁에 있는 곳인데. 왜 그러십니까, 마마? 아, 그렇다면 설마, 설마... 마마! 절대로 세자저하께서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니? 예, 한치의 실수도 없을 테니 심려치 마십시오, 영감. 그래서 전하의 손으로 숙빈과 연인구를 치게 될 거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숙빈이 세자저하를 시해하려 할 테니까요. 어? 뭐라고? 바로 오늘 전하께서 도성을 비운 틈을 타 숙빈이 그 측근들과 함께 세자저하를 시해하려 할 것입니다, 대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군권을 장악하고 노론을 중심으로 한 숙빈 진영을 압박한 이유. 이럴 때 숙빈이 사가로 나간다면 다급한 저들은 사병을 모을 것이고 바로 그 사병이 세자저하를 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희복에! 허나 심려치 마십시오. 세자저하는 무사할 것이고 결국 저들의 계획은 수포로 들어간 채 모두들 세자저하를 시해하려 했던 혐의로 목숨을 잃게 될 테니 말입니다. 대감... 여기서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겠네. 자, 가세. 네.